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더위가 물러갔는지 알았는데 아직 한낮에 무더위가 계속되고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진 9월의 둘째 주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지난 7월 초에 시클라멘 휴면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9월에 휴면을 깨어낼 때 다시 영상을 올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지금이 딱그 시기라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시클라멘에 관련된 영상이 조회수가 잘안 나와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또 알게 모르게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듯하고 다른 구근류 관리에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시클라멘 세 종류를 준비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냥 일반 원회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원종이고, 그리고 이 트레이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1년 전에 파종을 했던 개체입니다. 지난 7월 초에 휴면에 들어가서 약 2개월 정도 휴면 기간을 마치고 이제 잠을 깨워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동안 말렸던 흙을 본격적으로 물을 주게 되면서 서서히 휴면에서 깨어나서 싹이 돋아나는 형태로 휴면 타파가 시작이 됩니다. 이 휴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지난번에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지금 시기에 이것을 휴면 타파를 할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에 물을 주게 되면은 이눈 부분에서 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그대로 그냥 키워주셔도 되고, 저처럼 먼저 분갈이를 하지 않고 바로 휴면에 들어갔던 이런 개체들은 지금 이 부분도 보시면은 여기 많이 좀 안쪽으로 꺼져 있는 상태가 되어서 이런 것들은 흙이 부드러운 흙에 심다 보니까는 이 흙의 수명이 어느 정도 다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휴면 타파와 동시에 분갈이나 흙갈이를 한번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씨앗을 심어서 한 1년 정도 키워온 개체는 휴면 타파를 하면서 정식을 해주게 되면 무난하게 더잘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키우시는 이 일반적인 원회종부터 작업을 해볼 건데, 이것은 저는 처음에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좀큰 화분을 사용했었는데 한 옥수 낮춰서 화분을 좀 작게 심어줄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앞서서도 잠시 언급드렸지만은 이 구근을 올려 심었었는데 많이 아래로 내려가서 꺼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부드러운 흙에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 흙이 기능적으로 많이 상실됐다는 것을 알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분갈이와 흙갈이를 동시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것을 뽑아가지고 뿌리 상태라든가 전반적인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분에서 분리를 시켜봤는데 이 뿌리 상태를 보니까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고 나름 잘 자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흙을 한번 털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여기 지금 두 가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짜란 형태고 여기서 다시 받아내는 게더 좋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잘라주셔도 되겠습니다. 뿌리를 완전히 다 제거해서 심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봤을 때 윗부분에 뭉쳐있는 부분,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시고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런 뿌리들만 그냥 좀 제거를 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심어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생뚱맞게 나와 있는 이런 뿌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짧게 제거를 해서 이 구근이 노출됐을 때 옆에 뿌리가 보여서 좀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무르거나 죽은 뿌리들은 그냥 다 제거를 해주셔도 됩니다. 뿌리를 거의 다시 받는 개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뿌리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종류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뿌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이 구근 윗부분에 보면 여기 말라붙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정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그냥 여기서 싹이 돋게 해서 이게 만약 흙 속에 묻히거나 여기 물이 닿게 되면은 여기 곰팡이나 아니면은 손깍지벌레나 여러 가지 해충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마른 것들은 좀 이렇게 핀셋이나 이런 것으로 좀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실 때 너무 거칠게 막 다뤄가지고 여기 눈 부분이 잘려나가거나 그러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이 구근을 돌아가면서 한번 살짝 눌러봐서 이렇게 물컹거리거나 썩어 들어간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도려내 가지고 썩은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고 거기에 살균제를 뿌린 다음에 그늘에서 상처 부위를 어느 정도 충분히 말려 주신 다음에 심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영상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럼 지금 이것은 특별한 점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준비를 해 놨다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파종을 했던 개체인데 이것도 뽑아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일단 뽑아서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은 아직 구근이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뿌리도 작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봤을 때 지나치게 이렇게 길게 늘어진 이런 뿌리들 이것만 살짝 잘라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비교하자면은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휴면을 깬 그런 정상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싹이 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른 화분에 물을 주다가 트레이에 물이 흘러 들어가서 잠을 좀 일찍 깬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 끝부분을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것만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해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흙을 배합해서 심어줘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원종 시클라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랫부분으로 아직 구근이 내려가 있지 않고 그리고 여기 이미 휴면이 어느 정도 깨어나서 싹이 이렇게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흙 재질이 먼저 찍었던 그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좀 야생화를 심는 듯한 거친 흙에다가 심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는 흙갈이나 분갈이를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물만 주어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원종들은 성장세가 느리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원회종처럼 1년에 한 번씩 꼭 분갈이를 해줄 필요 없이 거친 흙에 또 심어졌기 때문에 몇 해를 거듭해서 봤을 때 상태가 비교적 괜찮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분갈이를 자주 하지 않고 그대로 키워주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잦은 분갈이가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럼 흙을 배합해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흙은 지난번 영상과 조금 배합을 달리 해봤습니다. 하지만은 이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 이 베이스가 되는 일반 분갈이 흙이나 원회용 상토 비율을 6 정도 하고 나머지 배수성이나 통기성을 좋게 하는 흙을 4 정도 비율로 해서 섞어주시면은 무난한 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분갈이 흙을 6 정도 하고 강모래 1, 펄라이트 1, 그리고 산야초를 2 정도 비율로 해서 섞어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배합 수준이 되는데 이 정도 수준만 되더라도 물을 흠뻑흠뻑 많고 주어도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구근의 무름 없이 원회종 같은 경우는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배합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묵은 원회종부터 심어줄 건데 이 화분의 밑에 깔망을 이렇게 깔아주시고 그 다음 굵은 마사를 넣어서 배수층을 형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합한 흙을 3분의 1 정도만 이런 식으로 채워주신 다음에 이거를 심고 완전히 덮일 정도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근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골고루 해서 들어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이것을 털어서 위로 다시 뽑아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느 정도 뿌리가 들어가서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흙의 높이를 맞춰서 이 구근이 어느 정도 노출될 건지 그거를 확인해서 흙을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옆에서 봤을 때 구근이 절반 정도 노출되게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주시고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다 물을 주면은 또 이 흙이 꺼져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흙을 다시 한번 보충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상태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작은 개체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심다 보면은 이 화분이 깊이가 너무 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높이가 좀 낮은 그런 플랫분 형태의 그런 데 화분에다 심어주셔도 되는데
오늘 저는 그냥 이런 표준화분에다 심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화분에 심어줄 경우에 이 배수층을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깊게 그렇게 형성해서 심어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수층을 다른 때보다 좀 마사를 많이 넣어서 이 정도 형태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그걸 이렇게 거의 다 채우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어주실 때는 가운데 먼저 한 개체를 심어주시고 주변에 돌아가면서 개체를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심어주었는데, 이때 좀 주의하실 점이 이 눈 부분이 반드시 위로 향하게 심어주셔야 되고, 이것이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서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근이 서로 바짝 달라붙지 않도록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무르거나 썩음이 오게 되면은 붙어 있을 경우에는 그 옆에까지 다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간격을 두고서 심어주셔야 이 구근이 또 자라서 크게 되더라도 서로 방해를 주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렇게 돌출이 되게 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여기 흙을 얇게 덮어주게 됩니다. 위에 덮으실 때는 약간 고운 그런 흙 위주로 해서, 그래서 흙을 덮어주었을 때 이렇게 구근의 형태가 안 보일 정도로만, 그리고 이렇게 싹이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싹이 조금 보일 정도, 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얇게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개체를 심어놨는데, 여기 이제 물을 흠뻑 주어서 본격적으로 휴면 타파를 하게 됩니다. 이 구근에 물을 줄 때는 이 구근 윗부분에 물이 닿지 않게 가급적이면은 빙 둘러가면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주고 그럴 때는 이 윗부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물기가 있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주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으로 흙이 또 내려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물을 충분히 뺀 다음에 이 상태 정도 수준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 화장석이나 이런 것을 깔아서 윗부분을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종 같은 경우는 이것은 주변부만 한번 돌아가면서 해주고 물을 충분히 빼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런 작은 개체를 물을 줄 경우에는 이 물을 줄 때 여기 너무 세게 주게 되면은 이 위쪽으로 보게 심어준 그런 구근들이 다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물을 줄 때 여기 분무기나 이런 걸로 주셔도 되지만 물조리로 주실 때도 살살 처음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해서 전체적으로 흙이 가라앉아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주고 나서 안정화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구근이 전혀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구근 같은 경우는 굳이 위로 돌출시킬 필요 없이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그냥 흙을 좀 얇게 덮어주는 수준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주어서 좀 안정화를 시킨 상태에서 창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있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면은 여기서 싹이 나서 나중에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클라멘 휴면 타파와 더불어서 파종을 했던 어린 개체를 옮겨 심는 작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그 어느 때보다 행복 가득한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